네, 조금 전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함평에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민 한 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차게 쏟아지던 비는 지금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하천 같은 경우에도 물이 눈에 띄게 불어났고 물살도 거센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5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어젯밤부터 새벽 6시까지 광주에 277.2mm의 비가 내렸고, 담양 214, 고성 189, 화순 북면 199.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함평에선 시간당 71.5mm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광주에서도 시간당 56.5mm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함평에선 어젯밤 10시 반쯤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한 60대 여성이 실종됐고, 광주에선 나무가 집을 덮쳐 주민 12명이 임시 주거시설과 친척집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도로도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은 2개 탐방로를 통제했고, 광주 양동시장 하부 주차장과 각화 나들목 구간도 출입이 통제되는 등 광주에서만 12개소가 통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선대 정문 사거리에서 산례시호여고 버스정류장까지 호우로 인한 복구작업이 진행되면서 한 개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7급기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우회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재방유실이 우려되는 월산마을 주민들에게는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한 비는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동 복개상가 앞에서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